예, 안녕하세요. HRN 케이케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초경량 울트라라이트 QRP 잽 안테나 셋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것이 QRP 초소형 울트라라이트 잽 안테나 발론입니다. 발론에다가 요거는 0.3mm 코일을 사용했고요. 용량은 14.5 마이크로 헬리 정도 됩니다. 해서 7메가에 딱 튜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커넥터도 SMA 커넥터를 채용했고요. 코일도 하고 콘덴서도 2kV짜리 작은 걸 썼습니다. 이거는 감는 게 파이프가 아니고 스페이서, 전자 부품인 스페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 기판 전자 부품 기판을 케이스에 고정할 때 절연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여기는 4mm 양쪽에 볼트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천공을 해가지고 코일을 감고 체결부는 액자부서 마찬가지로 액자부서 사용합니다. 체결부는 액자 부품을 이용해서 이거 시중에 파는 것입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해서 껴서 이렇게 껴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0.25스퀘어 가벼운 거 테프론 코팅 와이어를 이용해서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얼레를 이용해서 이 선을 여기다 감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CNC 조각기로 딴 것입니다. 해서 직경 10mm, 100mm, 100mm 직경 100mm, 10cm대가 되겠죠? 두 장을 겹치고 중간에 이런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스페이서가 6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개를 이용해서 간격을 유지해주고 3mm 볼트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와이어를 여기다가 어바웃 20m, 20m쯤 감아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제작을 해서 한번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P 울트라라이트 잽 안테나 발룬 7MHz only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0.3mm 코일, NML 0.3mm 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서 50mm, 길이 50mm짜리 있습니다. 여기 4mm, 나사는 4mm입니다. SME 커넥터가 있고요. 스크류 볼트 조그만 거 미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9P 세라믹 컨덴서 39P 2kW짜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를 체결하기 위한 볼트 액자 부속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 흔들렸네요. 요거는 여기 나중에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요건 이제 QRP 울트라라이트 발은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이드에는 이제 얼레, 엘리멘트를 감기 위한 얼레입니다. 이건 조각기로 딴 겁니다. 그래서 두 장이 있고요. 이건 저기 기판을 딴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거 프린트 기판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에칭 안된 거를 딴 겁니다. 스페이서 6개가 있고요. 그다음 손잡이를 만들기 위한 나사 3mm짜리 볼트하고 중간에 링하고 비스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만들어서 QRP 울트라라이트 잽 안테나 셋 메이크 만들 겁니다. 이제 작업을 하기엔 전동 드라이버하고 각종 공구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손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탭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돌리는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면 꽈배기 탭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로 해가지고 드릴에 물려가지고 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탭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잘안 나네요. 탭이 났습니다. 여기다가 요 나사를 3mm짜리를 낄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손잡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링이 어디 갔니? 네, 다시 갑니다. 아유, 조그매가지고, 뭐, 이거, 여기다가, 링을 끼우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를 손잡이부터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요걸 끼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사 탭을 내놨거든요. 돌려서 끼웁니다. 자, 요 링이 돌아야 되겠죠? 너무 꽉 조였나 보네요. 예,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반대쪽에다가 끼우고요. 너트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너트. 끼웁니다. 아이고. 이게 찍으면 살라니까 애로사항이 있네요. 됐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여기 손잡이, 손잡이가 됐습니다.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가 조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에다가 이렇게 하겠죠? 볼트 3mm, 3mm 볼트입니다. 3mm 볼트를 여기다 끼워서 구멍은 3mm를 뚫어놨습니다. 빡빡하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 3mm 스페이서, 이렇게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끼우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사들을 얘를 조립해 볼까요? 초점이 여기서 맞네. 때문에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굿입니다. 이 안테나 엘리멘트, 테프론 코팅 와이어. 이거 안테나, 제프 안테나 엘리멘트, 20m. 여기다가 원래다 감을 예정입니다. 이제 발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재단을 다 했습니다. 구멍을 다 뚫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자를 겁니다. 잘라서 이걸 딱할 겁니다. 이쪽 한쪽만 고정하고요. 이쪽은 코일을 감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할 겁니다. 지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습니다. 한쪽 반대쪽을 잘랐고요.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코일 코일을 감아가지고 작습니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14.5 마이크로 정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아이고 너무 작아서 작업이 좀 힘듭니다. 코일이 이제 다 감았습니다. 감아서 코일 값을 측정을 하고 이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20mm 20mm 간격에다가 0.3mm 코일을 밀착감미로 감았습니다.
네, 코일 용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56 마이크로 헨리 나왔습니다. 예, 이제 SMA 고정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연결하고 이쪽은 앞으로 연결하고 콘덴서 달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 떼워야 되겠죠. 예, 여기 숄더링 완료했고요. 얘, 아이고, 터미널하고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좀 작으니까요. 아주 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떼울 예정입니다. 이쪽에다가 떼어보겠습니다. 예, 완성됐습니다. 예, 이제 측정 다 됐고요. 예, 콘덴서 39P 연결했고요. 여기 연결 결선에서 연결됐고요. 다 체결 다 됐습니다. 해서 완성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폭시로 코팅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VNL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합니다. 예, 체결했습니다. 이게 안테나, 예, 엘리멘트, 예, 연결부입니다. 예, 요것이, 예, 안테나, 예, 엘리멘트 연결부입니다. 예, 요 엘리멘트가 이렇게 해서 액자 부서로 이렇게, 예, 체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7MHz. 예, 7MHz, 예, 잽 안테나, 울트라 라이트, 예, 굿입니다. 예, 엘리멘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서, 여기 되어 있고요. 여기다 슬립을 끼워가지고, 앞착기로, 여기를 앞착기로 압착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이겠는데요. 예, 슬립을 끼워가지고, 예, 압착을 했습니다. 해서, 납땜을 해서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해서 감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엘리멘트를 예, 감았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했고요. 예, 끝에 인슐레이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놨고요. 중간에는 열수축관을 넣어서 예,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딱 됐고요. 아, 요거는 요거를 껴서 이 나무 막대기를 위해서 껴서 이렇게 해서 감을 때 요걸 이렇게 감으면 되겠습니다. 예, 케이스, 예, 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폭시 코팅이 됐습니다. 에폭시 몰딩, 예, QRP 울트라 라이트, 예. 12g 나왔습니다. 여기는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링 고리를 예, 달았습니다. 예, 12g, 예. 20m, 잽 바론 엘리멘트, 잽 안테나 엘리멘트. 예, 158g입니다. 그 다음에 루버밴드, 가이드 로브, 루버밴드 10m 37g. 예. 연결을 쉽게 얘기한 비너, 카라비너, 예,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감을 때 쓰는, 예, 여기다 끼는 겁니다. 스틱, 예. 그래서 감을 때 쓰는 스틱, 포함, 예. 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락앤나 박스. 예. 아. 발론. 안테나 엘리멘트. 여기로 가야 됩니다. 딱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카라비너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스틱. 예, 딱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스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예, 완성입니다. Total weight. 예, 370g. 370g. 이게 이제 QRP, 제 마한테는 7MHz only. 예, 완성입니다.